이걸로 회사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됐어. 다음 주부터는 전문 경영인 와서 경영할 거야. 신경 쓸 일 없게.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까. 경영 알아서 해, 임마. 그러잖아, 뭐 한 대표 소식은 들어? 원래 들으라면 다음 주 결혼이잖아.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. 야, 반쪽 형이라도 형은 형이야, 임마.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. 창피하니까. 네가 암만 그래봐야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, 임마! 경기경찰서입니다. 이선우 씨 핸드폰 맞습니까? 네, 그런데요. 혹시 한채린 씨라는 분 아십니까?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선우 씨는 내 욕망의 종착지가 선우 씨라고 했죠. 난 욕망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선우 씨를 갚기 위해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도 괜찮다고,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죠. 난 욕망의 한여였어요. 여자 혼자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? 도망가지 말아요. 우기마다 거꾸로 흐르는 나일강의 강물처럼 내 인생은 늘 거슬러 올라가기만 했죠. 하루라도 빨리 채린 씨 곁에서 채린 씨 지켜주고 싶어요. 선우 씨,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인생의 강물을 함께 흘러가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어요. 하지만 흘러가버린 강물은 돌아오지 않겠죠? 늘 그랬던 것처럼 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.